아이가 어릴 때는 탈도 많고, 그리고 또 아플 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약을 먹이기도 참 고역인 때가 많은데요. 그래도 약을 제대로 먹어야지만, 섭취해야지만, 네, 복용해야지만 빨리빨리 날수 있다는 것을 당부하면서 알려주는 엄마 아빠의 일도 굉장히 큽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워볼게요. 엄마가 약 먹자, 약 먹을 시간이다, 이런 말 해요. 아이들은 도망가죠. 아, 약 써요. 이렇게 할 텐데, 어쨌건 약을 빨리 먹어야지만 빨리 날수 있다라는 걸 주입시켜 주셔야 돼요. It's time for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가져가 주세요. 뭐뭐 할 시간이다, 뭐뭐 할 때다라는 의미로, 약 먹을 시간이야 라는 의미로써 It's time for your medicine. It's time for your medicine. Medicine or medication 모두 다 약이에요. 약. 그것을 먹을 시간이다 라는 의미라서 뭐 이시랄까 해부랄까 여러 동사를 생각하시는데 간단하게 약 먹을 시간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말 그대로 It's time for your medicine. It's time for your medicine. 우리 보통 잠자러 갈 시간이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말하죠? It's time to go to bed. 그때는 to로 얘기하고요. 여기서는 너의 약을 먹을 시간,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지라 for 사용하셔서 It's time for your medicine. It's time for your medicine. 라고 표현하죠. 아이는 나약 먹기 싫어요. 이거. 네. 분명히 자기 의사를 밝히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영어로 할 때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얘들아. I don't wanna take it. I don't wanna take it. I don't wanna take it. take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주어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뭔가를 취하다. 여기서도 약을 먹다라고는 안 하죠. 약을 섭취하다? 비타민 같은 것들은 섭취해요. 뭐 서플리먼트 같은 것들, 보조제 같은 것들. 그런데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섭취 아니고 복용할 때는 지금 이 말, 복용하다라는 뜻을 말할 때는 take 동사를 사용합니다. I don't want to eat it이 아니라 약은요, take 동사 쓴다고요. 자, 통째로 암기, 지금 입으로 암기. Ready? Guess it, go. I don't wanna ta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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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또 안타까운 마음에, 야, 얘야, 이거 먹고 빨리 건강해줘야지. 이런 말. 이거 먹어야, 이거 복용해야 빨리 완쾌된다, 빨리 난다. 라는 말 해주셔야 되겠죠. 영어로는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의외로. You will get well soon with this. You will get well. Get well. 나아지다, 좋아지다. get이라는 동사가 어떠한 상태가 되다 라는 의미거든요. 이 get이라는 동사를 사전에 보시면 의미가 정말, 정말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어떠어떠하게 되다. get well. 낫다라는 말이 돼요. 좋아지다, 어떠어떠하게 되다, 감기가 낫다, 좋아지다, 상태가 좋아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야지만 좋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you will get well soon, 곧 나아질 거다. 뭐로? With this. 이때 this는 뭘까요? 위에서 이미 말한 medicine이 되겠습니다. 이거 먹고 빨리 건강해져야지. You will get well soon, 줄여서 you하고 will이 지금 떨어져 있는데 붙여서 발음하면 you 이렇게 돼요. You will get 좀 길죠. 줄여요. You'll get well soon. You'll get well soon. You'll get well soon with this. With this. 반복 자음이죠? 한 번만 발음하시면 돼요. You'll get well soon with this. With this. 자, 아이가 알았어요. 마지못해서 대답을 하죠. Alright, 알겠어요. I'll take that. 섭취할게요. I mean, 복용할게요. 이렇게 덧붙여도 되는데 사실 아이들은 길게 말안 하죠. 짧게. 알았어요. Okay. Alright. 자, 아프지 않도록 건강한 게 우선이죠.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표현 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All right, then hope you guys had a good time with Jenna Kim today.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bye.